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로마제국과 성경, 로마제국의 기독교 공인과 국교와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345쪽에서 347쪽의 내용입니다. AD 64년부터 313년까지 249년간 계속된 로마제국의 박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직전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해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가 로마제국 내에서 불법 집단으로 탄압받는 종교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믿어도 되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결단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정치적 출세를 위해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의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측면도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는 영국 사람으로 선술집 딸이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는 로마의 장군으로 영국에 파견되어서 선술집 딸과 사랑에 빠져 아들을 하나 두고 그 후 로마로 돌아가서는 황제의 사위가 되었답니다. 그러니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는 섬나라 영국에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외롭게 지냈을 것이고 그러던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어린 시절 콘스탄티누스는 어머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알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의 이름은 헬레나였는데 이후 그녀가 유대 땅으로 성지 순례를 떠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해지지요. 세월이 지나 성년이 된 콘스탄티누스는 아버지가 계신 로마로 가서 군사면에서 큰 공을 세우고 마침내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황제가 되기 전까지 기독교를 몹시 박해하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를 모시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비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동방의 비잔티움을 새롭게 7년간의 대공사를 거친 후에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마의 견준 동로마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AD 313년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에 공인하면서 아프리카 총독에게 지시하여 교회들에게 몰수당한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성직자들에게 기금을 제공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제국의 수도로 생명을 거의 다 했던 때입니다. 대부분의 황제들은 교통의 요지인 밀라노에서 주로 생활했었고 기독교의 공인도 밀라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AD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밀라노에서는 또 한 번 제국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발표되었는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천년간을 기독교는 황금기라고 부르고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은 암흑기라고 부르는 세월을 보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